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대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남초를 20여 개가 좀 선정됩니다. 종합 검진 이상이 있나면 검사를 하러 오셨습니다. 자, 이 뭐죠? 품종이? 원명입니다. 원명, 와, 원명 이렇게 산짝 있어요. 와, 대단하네요. 관여정에서. 아, 제약에서. 금년에 꽃이 어마무지하게 잘 되는 거 아시죠? 아, 네. 잘 됐습니다. 너무 예쁘습니다. 예, 원명이 상당히 인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색상이 갈색입니다. 이 부분의 색상이 갈색입니다. 이 부분의 색상이 갈색입니다. 이 부분의 색상이 갈색입니다. 저희 농장에서 출하를 했는데 제가 또 밖에서 사올 때 바크라고 하는데 심겨져 있던 걸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역시 바크에 심겨져 있던 남초들은 웨이브 가진 지점에 감염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대로 박을 쓰지 않습니다. 이 갈색인 부분을 조금 치료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새싹이, 자,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있죠. 지금 이거 나오고 있는데 여기 아래쪽에 보면 또 붙어 있어요. 뭐 이건 나오면 굉장히 안 좋다. 지금 덜 자랐는데 이만큼 커야 되거든요. 덜 자랐는데 촉을 물게 되면 이 촉이 어느 정도 성장하다 섰버립니다. 왜냐하면은 아기를 키워야 되니까 본인이 몸 크고. 또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여기 있는 이 눈은 수술해서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요것만 따로 떼서 길러도 되고 이대로 가도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그대로 가고 지금 이 꽃 볼 거죠? 네, 꽃 한번 보고 싶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이렇게 되면 꽃 보는 데는 조금 실이 걸리니까 나누었어. 네네. 요렇게 나누고 요렇게. 네네. 그 다음에 요렇게 나누고 그 다음에 요거는 떨어내서 두 개를 붙여서 네. 키우든지 아니면 요거만 드러내고 네. 이 눈을 따버리고 눈을 이쪽으로 받아가지고 네. 이 전진도 지금 난초가 이렇게 진행하고 있으니까 이 새싹이 뒤로 가 있으면 안 좋으니까 잘라가지고 앞으로 열든지 방법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네. 자, 갈색인 뿌리 부분은 오티바로 지속적으로 치료하시고 갈색이 조금 심한 부위는 조금 파내든지 아니면 원액을 좀 발라서 네. 그 부분만 네. 강력하게 치료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꽃을 보고 싶다고 하니 앞에 것만 드러내고 네. 요거 자르고 네. 전진 방향으로만 눈을 받아서 요렇게 갈라가지고 네. 여기 있는 요 새싹을 수술하고 앞에 건너편에 눈을 달아가지고 네네. 갔다가 왔다가 다시 전진으로 가게끔 그렇게 유기를 시키고 요거는 네. 드러내서 따로 키우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괜찮겠어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TR율 뭐 밸런스나 이런 건 좀 좋습니다. 자, 수술해 볼까요? 금년에 꽃을 크게 달 수 있었는데 아, 조금 아쉽네요. 앞서서 키우던 이 바크 자네가 있군요. 이 바크가 전적으로는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이것을 활용했는 경우가 일부는 상당히 위험하게 작용되는 것이죠. 이렇게 수술됐으면 지금 여기 있는 이 눈은 뒤쪽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커지면 뒤에 초하고 마찰이 생기니까 수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술 됐습니다. 이 친구가 커지니까 다시 전진으로 간다는 것이죠. 자, 요렇게 하시고 자, 여기는 이 아래쪽에 붙어있는 것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자, 빠내버리고 이해됩니까? 네, 네, 이해됩니다. 이렇게 하고 자, 이렇게 했어요. 잘 오고 나면 여기에 또 새싹이 나와 있죠. 네, 그
축복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그리고 여기에 보면 2차로 길어지는 뿌리들 더 길어지지 않게끔 정리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모초근 보면 이 뿌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여섯, 열일곱 개입니다. 뿌리가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둘, 열넷, 열여섯, 열일곱. 티알률 베이스는 좀 좋습니다. 마감하고요. 여기도 이렇게 마감하고 마감하고. 자, 그다음에 갈색이 부분은 어떻게 하라는 교육대 다 받으셨죠? 네. 이렇게. 네, 긁어내서 약을 탔는 데다가 담궈서 다 치료를 하고 다른 부위에도 감염됐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네. 하고 그 다음에 드러내서 건져내서 30분 담궜다 건져내서 다 바르고 그다 심고 주기적으로 침질해서 네네. 그렇게 벗어나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상태가 좋군요. 아유, 보면 대단합니다. 남초를 그래 어떻게 이렇게 잘 길러요? 교육 카페에서. 교육? 네. 아, 이번에 이거 친구분 한 사람 네. 신청했던 친구입니까? 네, 친구입니다. 대학교 친구. 아, 그래요? 네. 그래, 우리 또 젊은 분도 천둥에 관심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천둥이 제일 꿈의 남초이기 때문에 네. 하니까 관심. 이거 저 사실 때 금액이 얼마나 들었죠? 요거 230. 예. 맨 처음 작년에. 아, 그래요? 네, 230. 다 구독자로 230만 원에 샀는데 지금 이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볼까요? 한 촉, 두 촉, 세 촉, 네 촉, 다섯 촉, 여섯 촉. 그 다음에 하나 나오고 하나가 나오면 일곱, 여덟 촉이 되겠죠. 그러면 만 2년 만에 여덟 촉이 되어서 현재 요 정도만 해도 오늘 제가 판매하는 걸 치면 280만 정도 나갔습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촉이 남게 되네요. 네. 대충 보니까 한 700만 원 정도 수익이 가야된다 할 것 같습니다. 네. 200 얼마 됐다고 그죠? 요 원명만 230. 230만 원을 들여서 2년 만에 700만 원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판매를 하게 되면 700을 다 받을 수 없겠죠. 업체에 가야 되니까. 그러면 500 정도 쳐도 250만 원 정도의 수익 2년만에 발생됐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자, 여기 보면 긁어내는 자리가 하나 보이시죠? 이거는 작년에 저희들 조금 이상이 있어서 긁어내고 오티바 원액으로 치료를 했는 자리인데 치료가 됐습니다. 하나도 번진 게 없죠. 자, 요렇게 너무 겁내거나 우려하실 필요는 없고요.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규씨. 네. 천정 벌브. 네. 하나 구해서 지금 키우고 있죠. 네. 자, 좀 촉이 나왔을 게 안 나왔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여기 철자 시스템 아래에서 네, 이렇게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네네네. 나왔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구독자 여러분, 이 천정 벌브를 저에게 구해서 지금 키우고 있는데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키우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원명하고는 비교 안 되는 품종이죠. 자, 개봉박대입니다. 가보시죠. 자, 기대가 됩니다. 아이고, 여기 하나가 나오네요. 세상에 나왔습니다. Congratulations! 이야, 역시. 자, 축하합니다. 소감 한번 말씀하시죠, 소감. 이거, 사실 천둥이라는 게 꿈의 난초인데. 꿈의 난초죠. 아무리 벌브라도 저렇게, 새로운 신화가 아주 작더라도 난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네. 너무 순간적으로 좀 떨렸습니다. 네. 떨렸다. 네. 좋아요.
초기 조금 올라오면 햇볕도 주고 이제 가서 관리하기 바랍니다. 지금 겨울은 지났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원명도 농사가 잘 됐고 그리고 현종 헐버티우기도 아주 잘 됐고 모든 게 순조롭게 훌륭하게 잘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장님 고맙습니다. 아, 그래요.